열매를 타고. 안녕하세요, 리포터 최윤입니다. 제가 캐롤을 절로 부르게 되고 쩍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인데요. 동두천시에서는 매년 겨울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예쁘게 길이 예쁘게 나와 있어서요, 연인들이 함께 오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900여 미터 구간에 장식된 이국적인 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상설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캐롤을 들으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친구 어떤 공연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뮤지컬 선물이라는 공연을 할 거예요. 그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전 주인공인 감자를 맡았어요. 주인공이에요? 스쿨즈백 열심히 잘해요. 네.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열린 다음 신나는 캐롤 공연에 관객들의 몸도 들썩들썩. 호응이 정말 좋죠. 옷을 맞춰 입은 남성들의 분모가 매력적인 공연도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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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팀 이름은 없고요. 일단 멋있는 남성 팀입니다. 남성 팀. 네. 다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중년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떤 공연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OAP데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특별히 남성들이 모여서 연습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얼마 동안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네. 한 달씩이나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네. 올해 크리스마스 소원이 있다면? 글쎄요. 일단 저희가 30날 다시 공연하는데 오늘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박하게 그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공연 무사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들은 겨울 추위를 잊은 듯한 뜨거운 열정과 열띤 호응 속에 계속됐습니다.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예, 여기 동두천 연합회에서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놔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건가요? 예, 여기 동두천 연합회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주최하고 추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어떤 소감 느끼셨나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온 세상에 이 그 추리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연을 보고 계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심회로 돌아가고 너무 같이 춤추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천사 같고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아이들 동성교회에서 공연이 있어서 공연하러 왔어요. 아이들이 오늘 공연을 했군요. 네. 혹시 아이들의 공연을 보신 소감은 한마디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공연이어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 고생 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공연과 은은하고 아름다운 불빛의 향연.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낭만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동두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매년 여러분이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 보내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